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이고요.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장 대부분 암호화폐들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많은 화폐들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6% 하락하면서 8,065달러 선에 머물고 있고요. 비트코인 SV는 5%대 조금은 깊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수치 코인마켓캡으로 이동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시장가치는 2,50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9%입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쭉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까지 살펴봤을 때 대부분 암호화폐들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강하네요. 순위를 쭉 내려보시더라도 깊게 조정받는 화폐들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대부분 암호화폐들 0%에서 2%대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고요. 100위권까지 내려보시면 순위 하락할수록 알트코인들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을 잠시 살펴보면요. 네,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강하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살펴보시면 어제와 같이 20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오늘은 16%대 거래량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기 위해서 빗썸으로 이동해보면요. 오늘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960만원 초반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고요. 빗썸에서는 상위 암호화폐들 상승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도 꽤 보이는데요. 혼조세가 조금은 강한 모습입니다. 비슷한 비율로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또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비율 형성하고 있고요. 업비트 이동해 보시면요. 네, 오늘은 세타퓨엘 또 캐리 프로토콜이 높은 거래대금 유지하고 있고요. 상승폭도 40%에서 50%대 큰 폭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빗썸에서와 마찬가지로 960만원대 초반 가격 형성하고 있고요. 콘텐츠 프로토콜 토큰이 24%대 또 앵커가 12%대 조금은 높은 상승세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업비트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요. 혼조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깊은 조정을 받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뉴스 살펴봅니다. 뉴스 BTC 기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좀 더 할지는 모르지만 높은 가격은 도전일지 모른다는 뉴스 BTC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부터 함께 살펴보면요. 비트코인 1일 차트 가격 일단은 안정적이고요. 지난주 마감에서 9.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72시간 동안의 반응이 좀 놀라운데요. 상승 추세는 견고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모든 낮은 가격 7,500달러 또는 5월 19일보다 낮은 가격이라면 기술적으로 구매 기회가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더 나은 신호가 확인이 될 때까지 조금은 더 보수적인 움직임 권유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즉각적인 목표가는 8,500달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8,500달러 이상의 가격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생긴다면 10,000달러 또 12,000달러까지 목표가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기사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인 제프 가르직이 비트코인이 확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장기적으로 채택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책임자는 CCN과 이야기를 하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2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여력이 없는 지점까지 거래 비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덧붙여서 비트코인의 핵심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그것은 진정한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상승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높은 거래 수수료는 금융 소외를 낳게 되고요. 또 특히 미국과 유럽 이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발생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발생을 할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이어서 보면요.
비트코인 캐시, 바이낸스 코인, 이오스 트론 가격을 잠깐 함께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부터 보시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390에서 400달러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400달러 위에 안착을 하면서 410달러 저항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격 움직임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410, 또 415달러 상회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EOS 같은 경우에는요. 6.15달러 또 6.20달러 웃돌면서 최근 6.35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요 저항은 6.45달러 또 6.50달러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돌파를 한다면 6.60달러까지의 상승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론 이어서 보면요. 트론은 0.0265 지원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최근 0.0272달러 수준을 상회를 했고요. 0.029달러에서의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은 최근 35달러 수준까지 돌파를 했고요. 현재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 2.74% 상승한 35달러 선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네요. 네, 그래프도 쭉 보시면 암호화폐 4시간 차트인데요.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조금 느린 상승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인 기술 구조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살펴봅니다. 네, 어제 뉴스 전해드리면서 페이스북의 글로벌 코인 출시 계획에 대한 기사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에 대해서 규제 감독기관 또 정계로부터 인정받기 쉽지 않음은 물론 잠재적인 프라이빗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살펴볼 기사는 텔레그램 관련 기사인데요. 텔레그램이 톤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네, 프라이버시에 중점을 둔 암호화된 인스턴팅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이 자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 즉 톤 전용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했습니다. 피프트라는 이 새로운 언어 시스템은요. 톤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또 디자인, 톤 가상머신 호환에 활용이 되고요. 텔레그램은 2019년 3분기에 톤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를 위해서 벤치마크 등으로부터 17억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기사 보시면요. 다음 뉴스는 베어체인의 컬베처 내비게이션 주제의 글로벌 첫 미드업이 강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기사를 쭉 보시면요. 이번 미드업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과 발전에 대한 공동적인 탐구 과정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인 베어체인 창립자이자 CEO 빈센트는 베어체인의 메인넷 개발 출시 과정과 또 난점을 공유를 했고요. 보다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유저들에게 더 완벽한 게임 체험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는요. 전 미국 대통령 후보 론 폴이 암호화폐 규제와 기술 수용 장애물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AMB 크립토에 따르면 미국 12선 하원 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론 폴이 최근 인터뷰에서 규제 수립 또 그와 관련된 논의들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장애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암호화폐들이 정부의 통제권에 도전하면서 자유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유시장을 적극 지지한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 블록미디어 기사인데요. 암호화폐가 실제 결제수단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반인에게 암호화폐는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2017년 암호화폐 폭등으로 투자 광풍이 일어났고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크게 각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결제수단으로 고유 기능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실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들 속속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요, 국내에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지만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등에서도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미국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플렉사는 대형 유통 매장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앱인 스페든을 공개했습니다. 스페든을 이용하면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등에서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보면요. 네, 2019년 6월 비트코인 선물 4.24% 상승한 8,175선에 머물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보시면 5월 비트코인 선물 4.19% 상승한 8,1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조금 숨 고르기 하고 있는 화폐들이 강한 모습이고요. 혼조세가 조금 짙은 그런 오늘 아침 시장입니다. 네, 어제는 폭염주의보도 내려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더운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무더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내일은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서 또 비 소식까지 지금 예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항상 날씨 체크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5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또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